난다. 아주 가슴이 부풀었어. 그렇게 완전 신났어. 아이씨. 태평아. 누나. 너 너무 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애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. 내가 알아서 할게. 역시 누난 천사야. 우리 애들까지 걱정해주고. 내가 완전 살아가는 거 알지? 올라갈게. 아빠 말소리 또 볼건가 봐. 보든지 말든지 처음도 아닌데 뭘 그래? 삼촌 선 많이 봤네? 네다섯 번쯤? 다섯 번 나갔다가 다섯 번 문자 찾았어. 나왔다. 아까 얘기 들었지? 내일 저녁은 니들끼리 해 먹어야겠다. 또 차일 거면서 너무 기대하지 마. 내가 어때서? 외모 수려하지, 성격 남자답지, 생활력 짱이지. 수입 불확실하지, 집도 없지, 달린 혹이 세 개나 되지. 됐어? 저기 집에는 꼭. 나 달리도 아니야! 그럼, 우리 소화가 왜 혹이야? 복이지. 달래주지 말고 내버려둬. 저절로 받아들일 때까지. 아, 내버려 두나니까?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. 아빠가 엄마한테는 기분 좋을 때만 전화하랬잖아. 우리 송아 많이 의젓해졌네? 아빠 우리끼리만 살면 안 돼? 언니랑 오빠랑 나랑만 살면 안 돼? 아빠가 맞선 보는 게 그렇게 싫어? 우리 송아 아빠가 좋으면서도 엄마 생각할 때 있지? 근데 아빠가 송아한테 나랑 살 때는 엄마 생각 절대 하지 마 이러면 좋겠어? 아니 엄마 생각도 하고 싶고 아빠랑도 살고 싶어. 그치? 아빠도 그거랑 비슷해. 니들이랑 사는 게 진짜 진짜 좋은데 가끔 장가도 가고 싶거든.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빠는 결심했다. 우리 전부랑 같이 살아줄 사람을 찾자. 우리 송아랑 희래랑 철령이랑 나랑 같이 밥도 먹어주고 놀아도 주고 웃어도 주고 울어도 줄 사람.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?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을 거야. 근데도 없으면 깨끗이 포기하지 뭐. 없는 게 확실해질 때까지 아빠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야. 어때? 그래도 안 괜찮아? 아니, 괜찮아. 송아는 아빠를 믿어. 다 컸다, 우리 송아. 옛날 희래처럼. 기분 나쁘게. 제가 무슨 나갔다 그래? 난 언니랑 닮은 거 좋은데? 너 손 때문에 운전 못하지? 다음 주부터 내가 출퇴근 시켜줄까? 아이고, 두껍게. 아이고, 오빠 놀래서 얹힐라. 죄송해요, 할머니. 아니, 애비가 일찍 출근해서 어떡해.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. 건우기가 데려다 준댔어요. 건우기가? 이 아침에? 아이고, 다 큰 것들이 밤이구나 지고 그만 붙어다녀. 이상한 오해받아. 에이, 친구 사이에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. 친구? 그것도 어릴 때 얘기지. 넌 친구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어디 그래?